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와우! 드디어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야, 우리가 벌써 그립을 쥐면서 거기에서 셋업을 만들고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하고 회전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느덧 여러분 지난 시간 릴리스에 이어서 오늘은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피니쉬에 대한 레슨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중간에 갑자기 보게 됐다면 처음부터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피니쉬 레슨까지 보시게 되면 진짜 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 이제 릴리스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릴리스는 여기에서 쭉 회전이 끝난 임팩트 이후에 내 등각도와 맞게끔 여기에서 하프스윙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 이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펴는 이 구간까지가 릴리스예요. 릴리스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냐면 풀어주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혀 있는 걸 쭉 해서 펴는 이 구간까지가 릴리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뭐 언칵이다 뭐 여기에서 다시 꺾고 올라가는 그런 스윙에 대한 설명도 간혹 하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피니쉬 단계로 가자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계속 올라가면 왼팔에 무리가 오니까 이 클럽 페이스에 대칭되는 방향으로 돌려주고 오른손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왼손이 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른손이 약간 도와주면 왼손도 약간 비켜주고 도와주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올려예요. 올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왼손은 코킹이 되고 오른손은 힌징이 돼서 이렇게 뒤로 꺾이는 동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꺾여 있는 동작이 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백스윙을 했을 때 왼손은 이렇게 해서 코킹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오른손은 이러한 코킹 형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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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왔죠. 올라온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 이것도 왼손이 도와줘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지금 아까 오른손이 우측에 갔을 때는 이렇게 꺾였었는데 지금은 왼쪽 동네로 오니까 먼 데서 오니까 꺾을 뭐 룸이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쭉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는 형태, 이렇게 펴지는 형태. 그리고 반대로 왼손은 아까 백스윙에서는 오른손이 이렇게 꺾였으니까 같은 대칭 모양으로 해서 자 꺾이고 꺾인 상태에서 올리다가 사실은 이 정도만 가도 되는 거죠. 백스윙 끝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른발을 떼면서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각도가 오른손도 만약에 백스윙이 이 정도지만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돌렸다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마 왼손잡이 피니쉬가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꺾여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스윙을 해봅니다.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을 하고 나서 손목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손목을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꺾여 있어야 클럽 페이스가 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손목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세우니까 피니쉬가 어정쩡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손은 그냥 쭉 펴서 이렇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왼손 그립을 팍 놔서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피니쉬 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형태. 회전은 되지도 않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스윙 레슨을 드릴 때 아마 이제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이병욱 프로가 이야기하는 건 몸이 반쪽으로 탁 나누어져서 이쪽에 있는 동작과 이쪽에 있는 동작이 물론 그립의 모양은 약간 다르겠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스윙의 대칭이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이잖아요, 원. 원, 그러니까 뭐 풀 원을 쓰는 건 아니지만 반 원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백스윙에서 만들어졌던 이러한 동작이 공 임팩트 후에 만들어지고
백스윙은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쉬 형태로 가는 겁니다. 놓고 나는 오로지 손목을 릴리스 후에 백스윙 하고 손목을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정확하게 잡히면 그 공 떨어지는 걸 보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만약에 그 피니쉬를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내 얼굴 앞에서. 그러면 이 공은 왼쪽으로 감길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감길 걸 생각을 해서 우측으로 밀어 때리면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또 제가 피니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꺾고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손목이 펴져 있다는 건 클럽 페이스가 회전이 덜 된 거거든요. 그러면 덜 됐다는 건 이 공은 슬라이스나 페이드나 슬라이스 쪽으로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운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공이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페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테이크 백 그리고 업스윙 그 다음에 디디어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그 다음에 뭐 회전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피니쉬는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섀도우 트레이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트리거 또는 섀도우 트레이닝 이쪽에 제가 다시 한번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피니쉬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릴리스 후에 이 피니쉬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피니쉬 형태고요. 피니쉬는 이제 제가 나중에 피니쉬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레슨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저는요 몸이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동작에 이은 요 정도에서 멈춰도 이건 피니쉬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겠다고 생각을 해도 물론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긴 하겠지만 피니쉬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피니쉬는요 늘 일정하게 어떤 스윙이건 간에 이렇게 만드는 게 피니쉬라고 일반적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피니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스윙에 걸맞는 멈추는 그 지점 그게 피니쉬지.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프로치가 아직 뭔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피니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니쉬는 여러분들이 쭉 상황 파악을 하고 아, 이 정도의 스윙 크기로 이러한 샷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됐으면 딱 그 의도에 맞는 크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막 쫙 돌아갈 만큼 유연하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랬더니 스윙을 이병호 프로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봤더니 손목은 꺾여 있긴 꺾여 있어. 그러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면 저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이 정도에서 딱 끝내주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피니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피니쉬는요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피니쉬만 내 의도한 대로 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샷을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스윙이 어떻게 뭐 배우긴 했지만 내가 피니쉬가 막 나 이거밖에 안 되겠어 어떡하지? 이건 사실 피니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백스윙 어깨 떨구고 저기 이거 하는 거 하고 피니쉬를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공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스타일 섀도우라는 건데 물론 이제 클럽 페이스가 닫힌 형태의 피니쉬를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감기는 공이 나왔지만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소개가 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finish는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수행에 있어서의 끝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드라이브를 칠 텐데 드라이브를 치는 데 있어서 내가 공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치고 어떻게 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백스윙 가고 여기에서 들고 접고 돌리고 임팩트 릴리스 그 다음에 회전하고 이 피니쉬 쭉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 과정을 전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딱 있으면 피니쉬 모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이런 식으로 피니쉬 모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니쉬가 그렇게 이상하게 된 것 같진 않다. 그러면 거의 예측 가능한 샷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방법입니다. 또 여기서 아 나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까지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피니쉬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공을 왼쪽에서 우측으로 돌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냥 아예 왼쪽으로 날려서 그나마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막연하게 그냥 피니쉬는 릴리스를 한 후에 이거와 대칭되는 회전을 만들고 손목을 꺾어서 넘어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익히시면 되지만 실제로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다양하게 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동작이 편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피니쉬는 그 샷 성격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그런 레슨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피니쉬까지만 해서 스윙만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플레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입문 초보가 없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급자부터 초보자까지 전부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파란색 썸네일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해오셨지만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썸네일은 지금 다양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앞쪽으로 가서 뭐 긁어치기, 그 다음에 뭐 섀도우 트레이닝, 뭐 프리스타일 섀도우 이런 것들 뭐 들어 떨궈 이런 모든 것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스윙 형태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란색 썸네일은 사라집니다. 초보자를 위한 레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립에서부터 지금 피니시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